안녕하세요. 이엄마의 채식 요리 시간입니다. 자, 한식은 제가 한국 사람이고 이제 주로 이제 한식을 많이 하는데요. 한식은 좀 간단하지는 않아요. 좀 이제 까다롭다고 할까요? 아니면 손이 많이 간다고 할까요? 거기다가 반찬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웬만큼 있어야 할것 같고 또 어떤 반찬을 하나 만들더라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필요해요. 거기다가 재료만 다양한가요? 매일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요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요리 방법도 또한 다양해야 하는데요. 자, 이런 주부님들이 늘 하는 고민이 있어요. 오늘 아침은 무얼 해서 먹을까? 오늘 저녁 때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할까? 아,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. 저 또한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오늘은 뭘해 먹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. 자,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엄마의 채식 요리 방송. 자, 오늘은 그런 반찬이 필요 없는 그냥 한 그릇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오늘 만들 요리의 제목은 바로 버섯 덮밥이에요. 특별한 반찬이 필요 없는 한 그릇 음식이라 바쁜 아침에 아주 좋아요. 점심 때도 물론 좋고요. 그래서 이 음식을 한번 보고 요리를 한번 보고 꼭 집에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래요. 아주 간단해요. 아주 쉽고, 뭐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10분만 해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. 그러면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? 자, 버섯 덮밥이니까 물론 많은 버섯이 필요하겠죠. 버섯뿐만이 아니라 야채도 필요해요. 뭐 야채는 준비하기 나름이에요. 자, 이 엄마는 초록색을 위해서 부추를 조금 준비했고요. 그리고 당근 조금, 양파도 아주 조금이 필요해요. 그리고 이 양배추 한 장, 한두 장 정도가 필요하고 작은 새송이 버섯, 애 새송이라고 하죠. 큰 버섯도 괜찮아요. 애 새송이 버섯 한 네다섯 개, 느타리 버섯 조금,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 세 개, 목이 버섯이죠? 목이 버섯 한두 조각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념이 될 재료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양념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채소, 이거 야채 국물이죠? 보통은 이 버섯 덮밥도 굴소스라는 것을 많이 이용해요. 그런데 이 엄마는 굴소스를 먹지 않으니까 그거 대신에 그냥 이렇게 채소를 우려놨어요. 이 채소는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죠? 그래서 채소 한 100ml, 100cc 정도가 필요하고, 자, 이제 간장 2큰술이 필요해요. 보통 뭐 진간장이나 양조간장도 괜찮고요. 그래, 짜지 않은 간장 2큰술을 준비해 주시고, 조청을 1큰술, 약간의 오일이 필요하고, 소금은 아주 조금이 필요해요. 그 다음에 고춧가루 반 작은술, 고춧가루는 선택이에요. 꼭 없어도 되는 것이고, 자, 전분물 또는 녹말물이라고 하죠. 녹말 1큰술에 물 2큰술 비율로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물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마늘 한 작은술이 필요하고 참기름 한 작은술이 필요해요. 그리고 약간의 통깨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것은 짠! 버섯 덮밥에 밥을 빼놓을 수가 없죠? 그래서 밥을 한 공기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. 저는 오늘 1인분 분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. 네, 그래서 제일 먼저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뭐 양념장이라고 해봤자 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. 일단은 자, 간장 2큰술을 넣으시고, 그다음에 마늘 한 작은술 넣으시고,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약간의 색을 위해서 넣었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. 저는 반 작은술을 준비했어요. 자, 마늘 한 작은술을 넣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조청이에요. 조청 한 큰술. 그러니까 굴소스 대신에 약간 달짝지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조청을 준비했어요. 그리고 뭐 불고기 양념. 제가 볶음 쌀국수 있죠? 볶음 쌀국수 할때 만들었던 그 배하고 양파 넣은 그 양념장을 해도 아주 좋아요. 오히려 맛은 그게 더 좋겠죠? 그런데 우리 그런 것들을 귀찮아 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양념장을 이렇게만 준비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, 그다음에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어요. 조청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저어 주시고,
자, 참기름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. 뭐 지금 넣어도 되지만 불을 끄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으면 향이 아주 좋겠죠? 그러니까 맨 나중에 넣어주신다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녹말물도 미리 풀어 놓으셔야 돼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요리 방송 하기 전에 제가 풀어 놨고, 자 이제 양념간장이 다 마련됐고요. 이제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? 야채. 아주 작은 양배추예요. 저는 두 장을 준비했고, 식성에 따라서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적게 넣으셔도 되고, 이 양배추는 저희 집 밭에서 또 자랑해야죠. 저희 집 밭에서 제가 수확한 거예요. 써는 거는 크게 뭐 정해져 있진 않아요. 그냥 굵게 채 썬다 하는 식으로 굵게 썰어 주세요. 그래서 양파를 먼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, 자, 이 양파, 양배추를 준비해 주시고, 양파도 채를 썰어 주시면 돼요. 자, 양파도 채를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당근. 당근도 색깔을 위해서 아주 조금만.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져요. 이거는 그냥, 야채는 조금씩만 넣어주시는 게 좋죠. 아무래도 버섯 덮밥이니까 버섯을 더 많이 넣어주시고, 그래서 당근도 약간 굵게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색깔을 위해서 이 부추를 한번 넣어볼까요? 자,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부추를 좀 썰어서 준비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이제는 손질을 한번 해볼까요? 버섯들, 애새송이 버섯이에요. 큰 것도 괜찮고 그냥 통째로 썰어주셔도 돼요. 이게 어차피 익으면서 흐물흐물 부드러워지죠?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, 모양 그대로 통째로 썰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새송이 버섯을 준비해 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찢어주셔야 되겠죠? 자, 이 큰 느타리 버섯을 한 몇 등분으로 나눠서 찢어주세요.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깜빡 모르고 물에 좀 담궈놨더니 물을 많이 먹었어요. 자, 그래서 느타리 버섯을 찢어주시고, 요리에 버섯이 들어가면 참 감칠맛이 나고 좋아요. 특별히 저는 국물 우려내는데, 그리고 국물 요리에 느타리 버섯을 항상 넣는 편이에요. 표고버섯은 어쩌다가 잊어버려도 느타리 버섯은 꼭 잊어버리지 않고 넣는 편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느타리 버섯 준비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양송이. 양송이도 갓이 뽀여야 되는데 냉장고에서 며칠 있었더니만 뽀얗지를 않네요. 양송이 버섯은 모양이 참 예쁘죠? 양송이 버섯도 모양 그대로 썰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것은 목이버섯. 우리 잡채에 이 목이버섯 많이 들어가죠? 제가 두 조각만 했는데 이렇게 나눠지면서 여러 조각이 됐네요. 자, 밑에 요거를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. 잘 잘라서 손질을 해주시고, 목이버섯도 그냥 크게 뭐 꼭 썰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자, 끝에를 좀 잘 따주시고, 이렇게 하면 버섯들도 그렇고 준비가 다 됐네요. 자, 재료 손질이 다 끝났어요. 오늘 요리 방송이 너무 간단한데 어떡하죠? 요리 방송이 벌써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. 자, 이제 요리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어요. 이제 팬에다가 불을 켜시고, 녹말물을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, 자, 이걸 한번 잘 개 주셔야 되죠. 밑에 다 녹말이 가라앉았죠? 잘 개 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여기 그릇도 좀 꺼내고, 자, 볶음팬을 준비, 볶음 스푼을 준비하시고, 오일을 약간 붓도록 하겠어요. 자, 오일을 약간 부은 다음에, 제가 이거 팬이 달궈지는 동안 이 밥 자랑을 좀 할게요. 자, 이 밥은 보시다시피 누르스름한 무슨 밥? 현미밥? 아니에요. 이건 현미밥처럼 보이지만 현미밥이 아니고 오븐도 쌀로 지은 밥이에요. 오븐도지만 아주 찹쌀을 넣은 것처럼 찰져요. 이 오븐도 밥은 사실 현미밥보다 훨씬 소화가 잘 돼요.
껍질이 다섯 번 정도 깎여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껍질이 남아 있으면서 쌀눈도 있고 영양가는 아주 좋아요. 그래서 오히려 위장 장애가 있으시고 소화가 덜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보다는 이런 5분도나 7분도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. 현미를 소화시키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현미의 그 껍질 때문에.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5분도 밥을 해드시는 게 좋아요. 자, 일단 팬에 좀 달궈졌다 싶으면 양파, 양배추, 당근을 넣어주세요. 그래서 야채를 먼저 한번 센 불에 빠르게 볶아주세요. 자, 야채를 센 불에 빠르게 볶는 이유는 맛을 살리고 색깔을 살리고 향을 살리고 또 질감도 살린다고 그랬죠? 자, 그래서 빠른 팬에 이렇게 아주 강한 불에 빠르게 이렇게 볶아주세요. 색깔까지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도록 먼저 야채를 볶아주세요. 자, 야채를 볶고. 그래서 꼭 굳이 현미밥을 고집하면서 현미가 가진 그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 못할 수 있는 분들은 자, 이렇게 5분도를 사서 드시면 되는데 쌀 정리하는 데서 도정을 원하는 대로 해줘요. 쌀 파는 데서. 그래서 자, 5분도로 깎아주세요. 또는 3번만 깎아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원하는 그런 쌀을 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버섯을 넣어볼까요? 버섯을 넣으시고 자, 목이버섯도 넣고 오이도 약간만 더 넣을까요? 오이도 약간 더 넣으시고 볶아주세요. 이 덮밥 같은 것은 응용하기 나름이에요. 저는 오늘 버섯으로 덮밥을 만들었죠? 여기다가 김치 덮밥도 있어요. 김치와 야채와 버섯을 조금 넣고 김치 덮밥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잡채 덮밥 그 다음에 두부 덮밥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냉장고 사정에 따라서 그날그날 준비해서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버섯이 익으면서 물이 나오거든요. 물이 촉촉하게 나오면 자, 물이 촉촉하게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익은 거예요. 그때 이 양념장을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까요? 양념장을 넣고, 양념장을 넣을 때는 불을 약간 낮춰주세요. 쉽게 탈 수 있으니까. 양념장을 넣고, 자,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. 이때, 간이 약간 싱겁다 하면 소금을 아주 조금, 저는 처음에 이제 야채에 소금 한 꼬집 정도 해서 밑간을 하려고 소금을 준비했어요. 소금을 약간 한 꼬집 정도 넣을까요? 원래 밑간을 소금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 양념장을 넣는 게 좋겠죠? 아주 조금의 소금이 필요하고 이 식성에 따라서 짠 것이 싫다면 소금은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. 자, 물이 꽤 많이 나왔어요. 버섯에서 양념장에 이 물까지 섞여서 물이 꽤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은가요?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채소를 한번 부어볼까요? 자, 채소를 부어서 끓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야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밥을 한번 담아볼까요? 한 공기의 밥인데 자, 밥을 여기 담아서 덮밥을 올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? 자,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시장하신 분이 있다면 아주 드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밥을 한쪽으로 약간 몰아서 주고 여기다가 한쪽에 덮밥을 넣을까요? 자, 이런 식으로 덮밥 드실 때 약간 넓적한 그릇이 좋겠죠? 넓적하면서 물기가 새지 않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채소가 끓고 있어요. 채소가 끓으면 맨 마지막으로 부추를 미리 넣으면 다 너무 흐물흐물해져요. 색깔도 예쁘게 안 살고 부추를 넣고
참치를 넣고 또 센 불에 한번 바르르 끓여주세요. 자, 이렇게 한번 끓인 다음에 색깔이 그대로 살아있죠? 자, 이런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자, 전분물. 자, 이걸 좀 치울까요? 치우고 미리 풀어놓은 이 녹말물을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녹말물을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걸쭉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. 너무 간단해요. 사실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요리예요. 아, 그래서 오늘은 요리 방송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. 다 끝났으면 불을 끄고 자, 통깨를 좀 넣으시고 참기름 조금 넣으시고 아주 간단한가요? 아주 간단해요.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잡채덮밥, 잡채덮밥도 물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잡채덮밥, 김치덮밥, 두부덮밥 이런 식으로 덮밥을 준비하시면 돼요. 자, 이제 이 맛있는 소스를 밥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?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? 자, 그래서 한 반 정도 덮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자, 반 정도 덮었어요. 자, 우리 어머니들의 반찬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버섯덮밥. 그래서 별다른 반찬이 뾰족한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.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 이 버섯덮밥을 만들어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. 늘 먹던 그런 밥과 반찬 국 말고 가끔씩 간단하지만 이런 별식을 만든다면 온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아주 유용하고 꼭 필요했던 음식, 우리 건강에도 유익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